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유영 멘토입니다. 네. 예, 멘토님, 저 안면이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만나면 그냥 알수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예.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서진 시스템이요. 서진 시스템이요? 예. 자, 그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17,800원에 10%예요. 17,800원에 10%요? 예, 그런데 아. 그 그냥 차고 흘러내리네요. 그쵸. 매수하고 나서 지난주부터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예, 요즘 종목이. 그렇지. 매수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그죠? 그렇네. 약간 그 살짝 눌렸을 때 매수를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자, 일단 말씀을 아, 그걸 드리면. 어떻게 손절하고 다른 걸 가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좀 가지고 가도 어떻게 좀 수익이 좀 나올 수 약간의 있나? 손절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근데 제가 볼 예. 때는 2차전지 쪽에서는 일시적인 모멘텀이 살짝 둔화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관심도 집중되고 그러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전까지는 이제 2차전지 쪽에 관심이 있다가 그다음에 살짝 이제 지금 잠잠한 상태예요. 소강 상태죠. 그죠? 네, 그래서 주가도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도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쪽도 모멘텀이 살짝 이제 소강 상태에 지나다 보니까 같이 흘러내린 거죠. 제가 볼 때는 서진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그냥 탈출? 지금 요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굳이 손절을 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빠질 만큼은 많이 내려왔어요. 사실상 그 시청자분께서도 차트를 보시잖아요, 그죠? 네, 보고 하시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이제 반등이 나올 정도 가격대까지는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팔지 마시고 차라리 반등 나오면 그때 뭐 상황 봐서 일단 18,000원 정도까지 보셨다가 거기서 뭐 나오시든 아니면 조금 더 거기서 이제 욕심을 부려서 뭐 19,000원까지 보시든 그거는 반등 나오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손절 말고 반등 나오면 18,000원 정도에서 정리 의견 드릴게요, 차라리. 그럼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